높은 호가를 유지하려고 하는 집주인과 대출 규제로 자금 여력이 이제 부족해진 수요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매물이 나왔다가도 집주인들이 다시 매물을 집어넣는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라면은 안녕하세요. 봄마마입니다. 자, 지난주 11일이죠. 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 지금 포인트 낮추면서 현재 기준금리 3.25%로 이제 3년 2개월 만에 통화 긴축 기조를 마무리하고 완화 쪽으로 이제 돌아섰는데요.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또 수도권 이제 집값과 가계 대출이 또 다시 이제 들썩이게 될 우려가 예, 분명히 있습니다. 금리가 자꾸 내려가면 투자 세력이 몰리거든요. 저렴한 이자를 가지고 또 투기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일단은 더 내려갈 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금리를 더 이상 내리지 않겠다. 너무 견고하다. 미국의 지금 경제시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내리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금리를 안 내렸기 때문에 미국이 내렸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내리게 된 상황이긴 한데 올해 부동산 집값은 이제 상승하는 이제 추세였지만 현재 가격이 주춤한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많은 은행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대출길이 조금 많이 막혔죠. 이제 최근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이제 어떠한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집값 29주 계속 올랐어요. 올해 뜨겁게 달아오른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현재 지금까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아파트 가격 통계에 따르면 전주보다 0.1% 이제 오르면서 29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상승률이 이제 주춤한 것은 지난 이제 8월 달의 경우 상승폭이 0.32%나 이제 오르면서 5년 11개월 만에 이제 최고 상승률을 이제 보였고요. 지난달 9월부터는 이제 가격 상승 오름폭이 계속 줄면서 3주 연속 상승폭은 이제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0월 초는 전주 0.1%와 동일합니다. 물론 서울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죠. 강남구나 또 마포구, 용산구 이런 곳들은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은 상승폭을 유지했고요. 또 도봉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률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구나 마용성 같은 지역은 네. 이런 상황에서도 왜 계속 상승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사실 마포구, 뭐 용산구, 예, 또 이제 강남구 이런 곳들은 워낙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나는 그 지역에 강남에 살고 싶고, 용산구에 살고 싶고, 한남동이나 막 이런 곳에 살고 싶다. 또 마포에 또 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는 싶은데, 다른 데보다는 좀 가격이 또 비싸고, 이게 서울 내에서도 이제 아파트가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마용성이나 강남 이런 지역도 송파 지역,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싶어 하는 이런 지역들이 아무래도 수요가 충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급이 모자라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게 가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교통이라든지 그래서 인프라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좀 많이 모여 있다. 결론적으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데 상승폭이 줄었다는 것인데요. 정부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 그리고 집값 급등을 이제 이슈로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되고 이제 상승세가 주춤해진 것의 이제 원인으로 이제 뽑고 있습니다. 가격이 살짝 주춤해졌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럴 때 집을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사실은 지금 뭐 내수 경기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대출을 지금 다 막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2금융권으로 또 몰릴 것을 염려해서 또 제2금융권도 지금 조금 정부에서 이제 옥죄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이 아무래도 자유롭지가 못하다 보니까 무주택자는 상관이 없어요. 무주택자는 어쨌든 집을 사시는데 대출이 뭐 나오는데 기존에 이제 집이 하나 있던 사람이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정부가 어떻게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대출을 계속 규제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셔야 될 필요는 있어서 뭐 지금 다급하게 집을 사셔야 될 필요성은 없지만 어쨌든 집을 이사를 가야 되는 형편에 있는 분들은
결국은 사셔야 될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집값이 계속 조금씩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매물이 나왔다가도 집주인들이 다시 매물을 집어넣는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라면은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가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대출이 된다면 이용을 하셔서 지금 금리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추가적으로 또 내릴 거라는 보장은 사실 없지만 그래도 지금 조금 이제 금리가 내려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주택자 분들은 집을 장만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냥 지금 예, 여건만 되신다고 하시면 예,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대출 규제가 되게 강도 높게 되고 네. 있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그게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서 정부도 지금 우리나라가 뭐 OECD 국가 중에서 정말 가계부채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근데 이 가계대출이 이제 어디다 막 돈을 쓰는 게 아니고 다 부동산 자산이나 이런 곳에 다 묶여 있기 때문에 뭐 이걸로 인해서 막 갑자기 붕괴가 되거나 이럴 일은 없지만 아무래도 여윳돈이 생기는데 여윳돈이 생기는 돈을 뭐 음식을 사 먹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옷을 사 입는데 쓴다고 하면은 내수 경기가 막 살아나겠죠. 하지만 여윳돈이 있는 걸 집을 산다고 하면 돈이 다 묶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 경기는 계속 어려운 거예요. 이래서 정부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내수 경기도 살려야 되고 집을 사야 되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는 또 해줘야 또 세금도 그만큼 더 거치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내년쯤 되면 다시 좀 정책이 조금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아시는 이제 지점장님, 은행 지점장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내년쯤 되면 또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내년에는 또 지금하고는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초부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는 8천 건이 넘는 엄청난 거래량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 8월을 보시면 다시 6천 건으로 살짝 줄었습니다. 자, 9월은 다른 달에 비해서 확연하게 건수가 줄었습니다. 2,172건으로 이달 말까지 집계가 이제 완료가 되겠지만 8월보다는 거래량 또 수치가 꺾이고 있는 모양새가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높은 호가를 유지하려고 하는 집주인과 대출 규제로 자금 여력이 이제 부족해진 수요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거래량은 집값을 가늠하는 선행 지표 중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아파트값 상승세가 약해진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서울에 쌓이는 매물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네. 점점 이제 좀 줄어들고 있다. 네. 예. 2022년 같은 폭락 이런 시기가 다시 올까요? 2022년도는 사실 한꺼번에 20% 30%가 빠졌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용성 같은 곳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대출이 조금 규제가 있고 이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막 집값이 막 그렇게 크게 반등하거나 이러지 않은 지역에서는 약간의 예, 가격 상승이 주춤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내수 경기가 제일 중요하죠.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요즘에 뉴스 보시면 삼성전자, 뭐 오만전자라고 할 정도로 삼성전자가 이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은 엄청 내수 경기에 큰 영향을 받아요. 내수 경기가 점점 더 안 좋아질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막 2022년도처럼 20%가 폭락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보합세를 이루거나 살짝 내려가는 정도의 수준으로 예, 있을 가능성이 커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까 집을 장만하실 분들은 갑자기 막 폭락을 하거나 그럴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예, 그냥 집을 꼭 장만을 하셔야 되는 때라면은 지금 하셔도 그냥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용성이나 이제 강남이나 이런 곳은 뭐 거래량이 없다고 해도 그렇게 집값이 많이 떨어지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없다고 해도. 금리나 자체로만 보면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이 총재는 금리 인하가 가격 상승이라던가 또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책 공조를 통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경기 내수 이제 경기가 어렵고 또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이번 결정으로 높은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했던 대출자들의 숨통이 한결 트이면서 이자 부담은 3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또한 이제 공사비 급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건설업계가
금리 인하 영향으로 조달 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이어진 집값 상승,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어서 가격 상승이 주춤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인한 기대감이 단기 수요에는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가 강하게 이제 옥죄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택 거래량이나 또 매매가 움직임에 큰 변화가 없다면 금리 인하가 부동산 집값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